살면? 우와, 코끼리들! 아프리카 코끼리야. 형, 저 코끼리랑 같이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저도야. 저도요. 진짜 재밌겠다. 코끼리랑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코끼리랑 목욕해 하지. 난 목욕이 제일 좋아. 가죽에 쭈글쭈글 주름이 있네. 아이쿠, 간지러워. 너도 간지럽다. 그럼 덜러 느끼지. 이제 지능 마사지를 시작해볼까? 지능? 와, 다시 더러워졌잖아. 왜? 이래야 작은 벌레도 툭툭 떨어지고 따가운 햇빛도 막을 수 있잖아. 그래? 이야! 주름이 많고 듬성듬성 털이 났다. 지능 목욕을 좋아한다. 난 코끼리랑 과자 먹을래. 과자를 주면은 고로받지요. 받아라! 너무 맛있는데? 네 코는 진짜 손 같아. 그래? 내 돌기로 땅콩도 집을 수 있어. 자, 받아. 다시 샵. 짠! 끝에 돌기가 있어 작은 것도 잘 집을 수 있다. 난 코끼리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줄 거야. 정말? 내가 뭘 좋아하게? 바나나. 수박. 나뭇잎. 당근. 사과. 아하, 코끼리는 식물을 먹는구나. 잠깐만. 짜잔, 오늘의 요리는 싱싱 샐러드. 우와, 고마워. 야, 맛있다. 근데 이게 다야? 아니야. 난 네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지. 기다려 봐봐. 우와, 최고야, 최고. 이 정도면 충분해. 진짜 이걸 다 먹어? 식물을 먹는다. 하루에 풀 200kg과 물 100리터를 먹는다. 야호! 난 코끼리 가족들이랑 소풍 갈래. 가족? 나 같은 아빠 코끼리는 가족과 떨어져 다녀. 그렇구나. 엄마 코끼리가 대장이 되어 내 새끼를 키우고 있어. 우리 딸 보고 싶다. 그럼 같이 만나러 가자. 그럴까? 이야! 제발! 근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난 멀리 있는 가족이랑 신호를 주고받아. 들린다.
사람한테는 안 들려. 이쪽으로 한 시간만 가면 되겠어. 우와, 그렇게나 멀리? 암컷이 이끄는 서른에서 마흔 마리의 무리가 함께 생활하고 수컷은 혼자 떨어져 다니며 신호를 주고받는다. 난 흰색 코끼리랑 같이 다니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네가 좀 아는구나. 난 땅에 사는 동물 중에 제일 크고 힘이 세지. 나잖아. 너희 거기서! 나도 화나면 무섭다고. 이곳 뾰족한 내 상아맛 좀 볼 테냐, 덤벼라! 길고 뾰족한 상아로 위협한다. 난 코끼리랑 시소 타야지. 으흐와. 움직이질 않네. 당연하지. 내 몸집을 보라고. 얼마나 무거운 거야? 궁금하면 재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 다섯 대? 우와, 대단해! 5에서 7.5톤. 난 코끼리랑 신나게 춤을 출 거야. 어때? 좋아. 야하! 신난다! 아유, 힘들어. 아, 덥다. 너도 더워서 귀로 부채질하는 거야? 아, 이러면 온몸이 다 시원해지거든. 이야, 시원하다. 더울 때 흔들어 체온을 낮춘다. 우리 마을이 너무 작겠죠? 맞아. 코끼리의 고향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초원이라고. 초원에 살다 온 코끼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많대. 그렇구나. 코끼리야, 네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니? 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5에서 7.5톤. 더울 때 흔들어 체온을 낮춘다. 주름이 많고 듬성듬성 털이 났다. 지는 목욕을 좋아한다. 끝에 돌기가 있어 작은 것도 잘 집을 수 있다. 식물을 먹는다. 하루에 풀 200kg과 물 100리터를 먹는다. 암컷이 이끄는 서른에서 마흔 마리의 무리가 함께 생활하고 수컷은 혼자 떨어져 다니며 신호를 주고받는다. 길고 뾰족한 상아로 위협한다. 코끼리 왕 배꼽. 넘나나나나나. 아, 아! 아? 뭐지? 치! 코끼리, 넌 왜 몸에 구덩이가 있는 거야? 넘어졌잖아. 미안. 근데 구덩이가 아니야. 내 배꼽이야. 배꼽? 아.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잖아.
엄마가 볼 땐 예쁘기만 한데. 새까맣고 쭈글쭈 뭐가 예뻐요? 아니야. 엄마! 엄마 아파요? 네 동생이 태어나려나 봐.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 예쁘지? 동생이란다. 안녕? 진짜 귀엽다. 어?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건 탯줄이란다. 뱃속의 아기와 날 연결해 주었던 끈이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엄마가 잘라줘야겠다. 참, 이젠 탯줄이 필요 없단다. 탯줄은 뱃속 아기에게만 필요한 거야. 잘 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자라기 시작했을 땐 이렇게 작아. 아직 입도 없고 코도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엄마가 탯줄을 통해 아기를 도와주는 거지. 엄마 배 밖에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다리가 자랐구나. 귀여워라. 정말 많이 컸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22달을 보낸단다. 그럼 혼자 힘으로 숨도 쉬고 엄마 젖도 먹을 만큼 자라지. 엄마 배 밖에서 살 준비가 다 되면 아기 집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혼자 자랄 수 있으니까 탯줄이 필요 없는 거란다. 그렇구나. 그럼 탯줄을 자르고 예쁜 배꼽을 만들자. 네, 엄마. 엄마, 배꼽으로 엄마랑 이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배꼽이 좋아졌어요. 나도, 나도. 그래. 안녕? 안녕, 왕배꼽 친구야. 난 내 배꼽 좋아. 우리 엄마가 배꼽은 엄마 뱃속에서 예쁘게 자라게 도와준댔어. 근데 넌 배꼽이 없네. 어떻게 자란 거야? 이상하다. 뭐? 정말... 난 어떻게 자란 거지? 혹시 털 속에 배꼽이 숨어 있는 걸까? 아니면 알에다 빠지고 나왔나? 아이, 궁금해, 궁금해. 무슨 일 했니? 실은 너는 엄마 뱃속이 아닌 바깥에서 자랐으니 탯줄도 배꼽도 없지. 대신에 엄마가 알로 감싸 줬잖아. 한번 볼래? 이 작은 점이 뭘까? 바로 너야. 알 속에 노른자랑 흰자가 양분이 돼서 쑥쑥 자라는 거지.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은 전부 배꼽이 없단다. 아하, 그랬구나. 어서 코끼리 친구한테 자랑해야겠다. 너
건 엄마가 알 속에 사랑을 담아주셨고 난 배꼽으로 전해주셨지. 어린이 친구 배꼽은 어떻게 생겼어? 둥그래? 길쭉해? 아니면 볼록 나왔어? 귀엽고 소중한 배꼽 많이 사랑해줘야 해. 동물 도감 코끼리. 우와, 드디어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을 발견했어. 나야나 코끼리. 육지에서 가장 커요. 육지에서 가장 커요. 자, 이곳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누가 클까 선발대회. 과연 왕관을 차지하게 될 자 누구인가? 난 동물의 왕.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아니겠어. 하, 무슨 소리. 동창은 나, 이 커플 손님이시지. 어머머머머, 길쭉길쭉 늘씬한 키를 가진 이 기린을 따라올 순 없을걸? 나 코끼리. 누가 뭐래도 육지에선 내가 최고지. 아니,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내 키만 무려 7m. 아파트 2층 높이지. 무게는 또 얼마나 나간다고. 빈치 같은 어른 8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무게지. 네, 1위는 축하합니다, 코끼리.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대장 코끼리를 찾아보세요. 할머니 코끼리. 내가 바로 대장이지. 엄마 배고파요. 대장,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먹이와 물이 필요해요. 저 언덕 너머에 우물이 있을 거야. 모두 이동한다. 대장 코끼리는 어디로 가야 맛있는 먹이와 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걱정 마라, 코니. 곧 구해줄게. 자, 밀어! 으차! 융차! 으쌰! 대장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을 가장 많이 보살피고 도와줘요. 할머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가면 사냥꾼도 놀라서 도망갈 거다. 사냥꾼을 향해 달려! 뭐야? 야, 나 달려줘! 대장 코끼리는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알아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아우, 냠냠냠냠냠. 그렇게 먹고 아직도 배가 고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하루에 300kg.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에 밥 3공기를 먹는다고 하면 우린 하루에 밥 2000공기를 먹는 셈이지. 와, 대단해. 나도 밥 많이 먹고 얼른 커져야지. 코끼리는 뿌리나 풀, 열매나 나뭇가지를 먹는 초식동물이에요. 길쭉길쭉 긴 코. 길쭉길쭉 긴 코. 코끼리들은 코로 참 많은 일을 해. 적도 물리치고. 이야! 내 코 맛이 어떠냐? 코를 샤워기처럼 사용해서 목욕도 하지. 울루루! 아이, 시원해. 나는 코가
손이야. 뭐든 잘 집어먹지. 꿀맛이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코끼리 할머니는 코가 손이래. 열매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친구야, 어때? 정말 멋진 동물이지?